이런 목소리가 유혹의 기술이 될 수 있을까요? 소리 전문가를 찾아가 세 명의 목소리를 분석해봤습니다. 이게 보세요. 노란 거나 초록이나 전부 여기까지 목젖을 치는 소리가 다 나오죠. 배음 구조로 봐가지고 목소리의 진동폭과 진동 횟수를 분석했는데 그래프가 비슷하죠? 1800Hz까지 세 사람 모두 다 유지가 되잖아요. 중후하고 안정감 있는 이런 그 목젖을 치는 소리를 여성들은 본능적으로 목젖을 치는 소리를 느끼게 된다는 것이 보고된 그래요? 사항이죠. 저는 26년 동안 가수 생활하면서 그런 목소리를 처음 들어봤어요. 이승철이 극찬한 주인공 떠오르는 섹시 디바 김혜림과 원조 섹시 디바 박지윤. 이들의 목소리는 어떨까요? 상당히 입안에서 울리는 듯한 성대의 목소리가 되게 커요. 아, 안정감이 있고 또 목소리. 어떤 모성 본능의 울림이 입안에서부터 울려나오면서 목소리에 빨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그 여지가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자신들의 목소리에 이런 매력이 있다는 걸 알았을까요? 직접 만나봤습니다. 어렸을 땐 저는 잘 몰랐는데 지금의 제가 이제 들었을 때는 섹시한 목소리인 것 같고 그리고 예림이도 분명히 그런 목소리를 갖고 있고 그게 되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여자 보컬로서 그 모성 본능을 자극하는 목소리다라는 이야기 공감 가시나요? 모성 본능을 자극시키면 섹시하다고 느끼나요? 편안함을 느끼는 거겠지. 특히나 남자들한테 그 모성애라는 거는 굉장히 안정감을 준대요. 엄마 같다는 여자분이 더 많으시잖아요. 아, 그래요? 저 여자분이 더 많아요. 정말 그때는 제가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면 섹시할까 뭐 저렇게 하면 섹시할까 막 그런 거 사실 연습하지도 않았고 그게 잘 뭔지도 몰랐었는데 갖고 있는 인상에서 주는 기본 베이스가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저의 장점인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눈매가 좀 카리스마 있게 생기고 그래서 이게 어디가 제일 섹시하다고 생각해요? 눈빛. 사람을 끌어당기는 강렬한 눈빛, 여기 빠져 허우적대는 남자분들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섹시한 눈빛은 타고나는 거 아닌가요? 이것도 기술이 있을까요? 시선을 정면으로 보는 것보다 이렇게 옆으로 써주는 그 정도? 일단 꾸준하게 네. 운동하고 자기관리하다 보면은 섹시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감사해요. 네. 진화심리학의 영역으로 들어가면요. 허리대 엉덩이가 7대 10의 비율을 가져야 이제 남자들에게 무조건 섹스 어필을 한다. 첫 번째 바로 첫눈에 매혹당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허리가 엉덩이 크기에 10분의 7 정도의 몸매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맞는데 보기만 해도 흐뭇한 비주얼 아닙니까? 우리 고매지 씨. 그렇다면 남자들은 어떨까요? 남자를 쳐다보는 시각은 과거보다는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키가 작아도 어깨가 넓으면 그게 더 남성스럽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지금부터 또 시간되지 마세요. 넓은 어깨, 날씬하면서 근육질의 단단한 몸. 여자분들 있다고 생각해요. 이 멋진 몸의 주인공은 아나운서 김현입니다. 멋지다, 미국에. 하루에 2시간 정도 꼬박꼬박 운동. 저런 형이 아니에요. 주변에서는 어떤 반응이었나요? 정말 독하다. 제가 미쳤구나. 지금 얼굴이 반쪽이 다. 그래요. 저도 독하다고 한 주변인 중에 한 명이거든요. 이렇게까지 독하게 몸을 만든 이유, 혹시 여성 팬들을 의식한 건가요? 글쎄요, 그게 섹시하다는 것도 사실 그 시청자분들이 그렇게 봐주시는 거고 저만의 경쟁력을 찾고 저만의 색을 찾다 보니까 건강미 넘치는 느낌을 말 그대로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안녕하세요. 독하지 않아도 안녕하세요. 변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드라마 못난이 주의보의 막내딸 설현 양. 동호 오빠도. 그룹 AOA의 멤버로도 활동하느라 요즘 이중 생활 중이라죠. 눈매와 입술을 강조한 메이크업으로 잠깐 사이에 귀여운 고등학생에서 섹시한 걸그룹으로 변신이 가능합니다. 이제 팬들을 유혹하기만 하면 되겠는데요. 주룩주룩 우. 우. 아, 민망하다. 괜찮아, 민망하지 말아요. 위해서 박지윤 선배님의 성인식이나 김한선 선배님 섹시하고 여성스러운 분들 많이 보면서 연습했어요. 옷을 입어도 과하게 뭔가 딱 갖춰져 있는 것보다 티셔츠 하나에도 좀 실루엣이 나오는 그런 소재의 옷을 입고 그래서 깊이 커팅 라인이 들어가거나 야한 느낌보다는 시스루 소재같이 은은하게 보여질 수 있는 맞아요. 청순한 그녀들도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옷의 소재를 잘 고르는 것도 유혹의 기술입니다. 남자를 위한 기술은 없을까요? 남성 위한 섹시함을 어필하고 싶다면 남성분들은 이제 각진 눈썹을 한번 표현해서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허, 듣고 보니 짐승남들은 다 각진 눈썹이네요. 이렇게 하면 강하고 섹시한 남자로 보인다는 거죠. 와우.
요즘 대세인 김우빈 씨와 이민호 씨도 각진 눈썹. 부드럽게 굴린 눈썹과 비교해보니 차이가